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하준규입니다. 자궁내막암 환자분들께서는 5년 이내에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평생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궁내막암은 자궁의 체부에 생기는 암입니다. 자궁경부하고 자궁체부로 나눠져 있는데 자궁체부에 있는 자궁내막에 있는 조직에서 세포가 발생이 돼서 이것들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고농도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면 자궁내막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암의 1에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점점 줄고 있고 자궁내막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산부에서는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자궁내막암의 빈도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의 초기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 이후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있을 경우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여성에서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비만,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고농도 에스트로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자궁내막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미산부 이런 분들에서 생리량이 많이 늘거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있을 경우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암의 재발 및 예방에 필요한 것들은 고농도 에스트로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증가된 상태, 이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는 이런 이유로는 비만, 당뇨, 비만일 경우에는 운동으로 해서 살을 뺀다거나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당뇨를 철저히 조절하고 무배란성 월경, 그리고 프로게스테롤을 함유하지 않은 에스트로겐 치료법, 그리고 유방 환자에서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확인하시고 검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는 을지대학병원의 핵심적인 진료 부서로서 최첨단 로봇 수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및 산모 및 태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중앙집중관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초기 진단 및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